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환자가 해야 할 기록입니다. 네, 암 환자라면 꼭 기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치료 성공 여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투병일기입니다. 네, 항암 치료 중에 이제 투병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병일기를 쓰면 얻는 게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짐입니다. 투병일기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만 쓰더라도 힘들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즐거웠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너무 어린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마음가짐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전에 어떤 여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4기 암 환자로 애가 매우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투병일기를 쓰고 투병일기를 통해서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학교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책을 보면서 그 순간 잘 이겨냈다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을 그래프식으로 기록해두면 매우 좋습니다. 암 치료란 긴 항해이며 긴 여정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날씨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즉, 날씨가 좋을 때는 즐겨야 하지만 날씨가 나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메모를 미리미리 해두면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쁠 때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때는 멋모르고 보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 생기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각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환자를 통해서 투병일기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 투병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쓰다가도 나중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 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쓰는 투병일기를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병일기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투병일기는 도움만 받을 뿐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투병일기가 틀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투병일기를 나름대로 적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검사나 CT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검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다 보면 나름대로의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그 그래프가 어느 때는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환자에게는 그 영양제가 효과가 있었던데 어떤 환자는 그 영양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항암제로 손발 저림이 생기면 글루타치온 주사를 꼭 맞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고 댓글을 단 반면 어떤 환자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의학은 100%가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투병일기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 때 힘든 순간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은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장군님이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가짐을 잡고 외국과 싸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투병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암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